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오늘은 나물 뜯어놓은 것도 없고, 밥 같이 먹을 사람도 없어서 지금 일 끝나고 그냥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으려고요. 근데 지난번에 냉이 뜯어다 놓은 거 있잖아요. 혼자서 냉이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. 근데 저기 귀찮아서 그냥 주방에서 먹으려고요. 너구리 한 마리 잡아야죠. 냉이요. 깨끗이 씻어놓은 거였거든요. 냉이도 바로 넣어야죠. 이게 주방에 화력이 좋아서 금방 끓거든요. 와, 이거 영업용 가스레인지 앞에서 이거 라면이나 뭐 음식 먹어보는 건 처음이네요. 바로 앞에 창문이 있어요. 밖에 쳐다보면서. 와, 냉이. 이 맛이 또. 너무 맛있죠? 이거 보세요, 냉이. 와, 끝내주죠. 쫄깃쫄깃해. 이게 영업용 가스라 화력이 좋아서요. 라면이 완전 쫀득쫀득해요. 죄송해요, 저만 먹어서. 너무 맛있어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, 여러분. 냉이
라면 죽을 먹어야죠. 계란 하나 더 넣고요. 김치가 필요 없어요. 너무 잘 먹었어요. 세상에. 냉이는 정말 활용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냉동고에 좀 보관을 해놨는데 아마 앞으로 잘 먹을 것 같아요. 그전에는 몰라서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, 냉이를 뜯으러 다닐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거든요. 근데, 냉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더 괜찮은 나물이에요. 와,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냉이라면은 김치도 필요 없고 아주 그냥 계란이 너무 맛있어요. 여러분, 들에 빨리 나가세요. 냉이 꽃피기 시작했어요. 꽃펴요, 지금. 좋을 때 뜯어서 냉동에 한 1년에 몇번 먹을 거 저장하세요. 지난번에 그 냉동 보관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. 냉동고에 보관하세요. 활용도 진짜 좋아요. 얼른 나가세요.